양반전. 강원도 정선의 한 고을에 가난한 양반이 살았어요. 이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요. 하지만 양반네 집에는 날마다 부인의 볼멘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서방님,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과거도 안 보고 밤낮으로 책만 읽으면 우리는 뭘 먹고 산단 말입니까? 아이고, 제발 말이라도 해 보십시오. 부인의 짜증 섞인 하소연에도 양반은 묵묵히 책만 읽었어요. 자연히 집안 살림은 모두 부인의 몫이었지요. 양반네 집은 부인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어요. 일거리가 없는 날이면 꼼짝없이 굶어야 했고요. 굶는 날이 많아지면 염치불구하고 황곡을 빌려다 먹었어요. 황곡은 나라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돌려받는 곡식이었어요.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양반은 몇 년째 황곡을 빌려다 먹을 뿐한 톨도 갚지 못했어요. 어느새 양반이 가져다 먹은 황곡은 천석이 넘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관찰사가 강원도에 황곡을 조사하러 왔어요. 관찰사는 원님이 고을 살림을 잘하는지 감독하는 벼슬아치예요. 아니, 황곡이 천석이나 부족하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도둑이라도 들었단 말이냐? 황곡 창고를 들여다본 관찰사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고을에 가난한 양반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가져다 먹고 갚지 못해서. 관찰사의 호통에 원님은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 곡식을 먹고 갚지 않는단 말이냐? 당장 그놈을 옥에 가둬라! 관찰사의 매서운 호통에 원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양반을 가두어 봤자 황곡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양반은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옥에 갇히면 양반 체면에 무슨 망신이야. 양반은 좁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양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한편 이웃 마을에 신분이 낮은 상민이지만 아주 부자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존경을 받고 거들먹거리는데 나는 이게 뭐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 앞에서 굽실거려야 하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야 하니. 상민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바로 그거야. 상민은 쏜살같이 가난한 양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나으리! 나으리 계십니까요? 에헴, 누구냐? 무슨 일로 왔느냐? 울고 있던 양반은 상민을 보자 눈물을 닦고 금세 위엄을 갖추며 물었어요. 제가 나으리의 황곡 천석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나으리의 양반 신분을 저에게 파십시오. 뭐라? 양반 신분을 팔라고? 상민의 말에 양반은 잠깐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옥에 갇히는 것보다 쓸모도 없는 양반 신분을 파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결국 양반은 양반 신분을 팔기로 했어요. 양반 신분을 판 값으로 황곡을 갚고 나자 가난한 양반은 하늘을 날 것처럼 홀가분해졌어요. 양반이 황곡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안 원님은 무척 놀랐어요. 그 많은 곡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서 알아봐야겠다. 원님은 양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반은 갓도 쓰지 않고 짧은 잠방이 차림으로 상민처럼 짚을 엮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마당에 내려와 원님에게 엎드려 절까지 했지요.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원님의 말에 양반은 더욱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상민입니다. 쌀 천석에 양반 신분을 팔아서 황곡을 갚았으니까요. 이제 그 상민이 양반입니다. 그러자 원님은 당장 상민을 대하듯이 말을 낮추었어요. 그래, 그 상민이야말로 정말 양반이고 군자로구나. 어려운 이 옷을 구해주다니. 그러나 개인끼리 사고 파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 직접 증서를 만들어 주마. 증서라니요? 이 사람 답답하기는 양반증 말일세. 양반 신분을 사고 판다는 소식을 들은 고을 사람들은 이 신기한 일을 구경하기 위해 모두 관가로 모였어요.
원님이 큰 소리로 양반증을 읽었어요. 양반증. 양반은 전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옛사람의 높은 몸가짐을 본받아 이를 따라야 한다. 양반은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촛불을 켜고 글을 읽어야 한다.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씻지 말고 양치질할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걸을 때는 발자걸음으로 점잖게 걷고 신은 가볍게 끌어야 한다. 양반은 돈을 손에 쥐어서는 안 되고 쌀값을 물어서도 안 된다.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아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옷 매무새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원님은 양반증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또 양반은 물을 마실 때도 소리를 내지 말고 수염을 적시지 말아야 한다. 한겨울에 춥다고 손을 화롯불에 쬐어서도 안 되고 말을 할 때 침이 튀어서도 안 된다. 만일 여기 적힌 것 중 단 하나라도 어길 때는 양반증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양반증을 다 읽은 원님은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양반증을 상민에게 주었지요. 상민은 양반증을 손에 쥔 채 불만스레 말했어요. 양반이 겨우 이런 것입니까? 양반은 신성과 같다기에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너무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상민은 원님을 붙들고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원님은 양반증의 내용을 고치고 다시 읽어주었어요. 하늘이 백성을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이 선비이다. 이 선비를 양반이라고 부른다. 양반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고을 사람을 불러 자기 밭을 먼저 김매게 할 수 있다. 또 남의 소로 내 논을 먼저 갈게 할 수 있고 어떤 놈이든 말을 듣지 않으면 양잿물을 먹이고 수염을 잘라도 된다. 원님이 다시 만든 양반증을 읽어주자 상민은 더욱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지금 나더러 도둑놈이 되란 말입니까? 도둑놈이라니,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양반이. 됐습니다. 이깟 양반 신분, 나는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나는 안 사요, 안 사! 상민은 벌떡 일어나 달아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양반 소리를 입에 담지도 않았답니다.